안녕하세요. 엑소그룹 권정혁입니다. 최신 데이터 인프라 이야기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트림 프로세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림 프로세싱은 스파크, 카프카, 플링크 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설명이 쉬운 카프카를 가지고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스트림 프로세싱은 지난 시간에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어플리케이션의 센서 같은 이벤트 프로듀서들이 이벤트를 만들면 그 이벤트들이 이제 플랫폼을 타고 흘러서 데이터베이스나 또 다른 스트림으로 가거나 뭐 파일이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쌓이게 되는데 그 쌓이는 이벤트들을 중간에서 처리하는 프로세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배치로 될 수도 있고 리얼타임으로 될 수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카프카는 리얼타임으로 처리하지만 스파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배치를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전달되는 이벤트 스트림에 대해서 무언가의 처리를 하는 것들을 스트림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프카의 경우 카프카 프로듀서 카프카에서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카프카에 실는 것들이 있고 프로듀서 API 가지고 만들었던 커넥트 소스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변경 사항을 카프카에다 실잖아요. 그렇게 받아진 이벤트 스트림들을 카프카 컨슈머를 통해 가지고 컨슘하거나 아니면 커넥트 싱크라를 해가지고 다시 모아진 이벤트 스트림들을 타겟 DB에다가 저장하기도 하는데 그 중간에서 카프카 스트림 그리고 KSQL 요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요 스트림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하게 됩니다. 카프카 스트림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JVM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예요.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가 카프카에 전달되면 그거 읽어 가지고 카프카 스트림스 API를 이용해서 라이브러리를 했잖아요. 읽어 가지고 스트림에 대해서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카프카에다가 저장합니다. 그래서 카프카 위에 올라가는 이벤트 스트림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하는 것들인데 요 카프카 스트림스는 JVM 클라이언트 라이브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바로 코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카프카 클러스터에서 요 스트림스 API를 이용해서 우리의 앱은 실제로는 카프카 클러스터 밖에 있고요. 밖에서 카프카 브로커 서버들에 있지 않고 밖에 있어요. 그래서 카프카 클러스터에서 카프카의 그 이벤트 스트림에 이벤트가 올라오면 그걸 스트림스 API로 가져다가 우리 앱이 처리하고 그걸 다시 저장하는 형태로 실행됩니다. 그래서 카프카 스트림스 API는 이벤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처리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스트림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저장하는데 스테이트리스, 스테이트풀, 윈도잉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스테이트리스는 뭐냐면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한 이벤트 스트림에 대해서 기존 상태랑 상관없이 무조건 처리 하나를 하는 거, 뭐 연산을 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스테이트리스고요. 스테이트풀은 기존의 상태를 이해해야지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개수를 잰다는 거죠. 특정 이벤트가 몇 번이나 일어났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기존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트풀 하고요. 아까 숫자를 잰다 그랬는데 숫자를 어느 기간 동안 셀 거냐, 10초 동안 일어나는 숫자를 셀 거냐, 1시간 동안 일어나는 숫자를 셀 거냐, 윈도잉이라고 하죠.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동안 일어난 것들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는 게 카프카 스트림스 API를 통해서 돼요. 표준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짜면 되고요. 표준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뭐 맥이나 리눅스 윈도우에서 실행해서 별도로 클러스터를 처리할 필요는 없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은 따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나 VM이나 베어메탈 어디든 하면 되고 바로 연결돼서 카프카랑만 연동해서 실행되는 스트림 처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요 K-Stream, K-Table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트리스, 스테이트풀을 본다고 하면 자 스테이트리스는 들어온 이벤트에 대해서 어떤 숫자를 곱해라 라고 하면 이건 그냥 계산이니까 이건 기존 상태랑 상관없잖아요. 계산을 하는 거고 스테이트풀은 다른 정보에 의존해야 되는 거죠. 기존 상태에 의존해야 되는 거죠. 숫자를 센다 라고 하면 기존에 몇 번 센지를 알아야지 거기다 플러스 1을 하는 거잖아요. 요에서 스테이트리스, 스테이트풀 두 가지 처리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스테이트풀은 이런 것도 있어요. 조인 같은 행동을 하는데 광고를 노출했어요. 광고에 노출 시간이 있고 그 광고를 클릭한 시간이 있잖아요. 노출과 클릭은 서로 다른 이벤트로 쏟아지는데 요거 두 개가 연결되어야지만 어떤 광고가 언제 얼마간 노출이 되었고 언제 클릭했다가 엮어야지만 이 광고가 언제 노출이 됐고 언제 클릭이 됐다. 고 노출하고 본 클릭하는 데까지 몇 초 걸렸다. 이런 것들을 체킹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걸 하는 게 말씀드린 스테이트풀 오퍼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광고에 노출되는 시간이 있고 광고를 클릭하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광고는 보이고 클릭도 되지만 어떤 광고는 보였지만 그때 클릭 안 되고 저 나중에 클릭되기도 하고 어떤 광고는 클릭이 아예 안 되기도 하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스트리밍으로 다 따로 떨어지는데 이거를 조인을 통해서 얘네들을 조인하면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거죠. 근데 B랑 B는 안 나왔잖아요. 왜냐면 윈도우를 10초로 했기 때문에 1초에 갔고 11초에 갔으니까 10초가 넘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광고가 노출됐지만
클릭하고는 연결됐지만 요거는 연결되지 않은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트림 조인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다 보여야 된다. 혹시 광고 노출됐더라도 클릭 안 됐더라도 일단 보여라 하는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너 조인, 아우터 조인 하는 그거를 똑같이 스트림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우터 조인을 하면 여기서 나오고 뷰가 있고 클릭해서만 나오는 것도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이게 뭐 광고 노출과 클릭 데이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데이터라느냐에 따라서 이 이벤트 스트림에 대해서 다양한 처리를 해서 뽑아낼 수 있다. 그거를 스테이트풀한 오퍼레이션을 해서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래 카프카의 API는 컨슈머 프로듀서 통해 가지고 서브스크라이브 폴 해가지고 자기가 만들 수 있는데요. 그거에다가 조금 더 쉽게 카프카 요 스트림 프로세싱을 하기 쉽게 만들어가지고 K스트림, K테이블이라고 하는 형태, 요걸 보시면 이 설명이 쉬운데, 이벤트 스트림은 어떤 레코드 히스토리예요. 자, 체스를 둔다고 하면 어디다 놨다, E4에 놨다, E5에 놨다, 여기다 놨다라는 데이터들만 쭉 있잖아요. 데이터들만 쭉 해서 그냥 이동의 시퀀스만 쭉 전달되는 게 스트림인데, 테이블은 뭐냐면 이거를 특정 기간으로 묶어가지고 어디다 놨다라고 해서 요 상태를 보여주잖아요. 요런 것들이 실제로는 스트림과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그게 K스트림, K테이블 같은 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것들의 스테이트풀한 오퍼레이션을 위해서 필터링하고, 어떤 데이터만 필터링하거나 맵하거나 조인하거나 어그리게이트하는 이런 식의 함수를 통해 가지고 자바 API를 써서 이벤트 스트림들을 처리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쉽게, 이거는 자바로 짜야 되잖아요. 조금 더 쉽게 만든 게 K-SQL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스트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SQL 문장으로, SQL 문장으로 스트림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K-SQL은 아파치 카프카용 스트리밍 SQL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스트림이 쭉 떨어지면 이거를 SQL 쿼리를 통해 가지고 마치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 테이블에 조작하듯이 손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게 K-SQL이 되겠습니다. 이런 SQL 문장을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에러 모니터링을 하는 스트림에서 1분 동안에 에러가 몇 번이나 나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이런 SQL 문장들이 가능한 거죠. 아니면 뭐 보안 처리, 어떤 결제 시도를 하는데 특정 시간 내에 5초 내에 결제가 3번 이상 일어났다 라고 하면 이거 약간 카드 도용 사기 같은데,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잖아요. 윈도우 처리도 가능하고, 아니면 플래티넘 레벨인 VIP 유저가 어떤 액션을 했는지만 뽑아내는 것들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자바 코드로 하면 코드로 쭉 연결돼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쿼리 문장으로 만들면 훨씬 편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K-SQL이 되겠습니다. K-SQL은 이런 식으로 카프카 클러스터가 있고요. 옆에 K-SQL 처리를 하는 별도의 클러스터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 가지고 JVM에서 러닝해 가지고 이 카프카 클러스터에다 쿼리를 하거든요.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불편하다 보니까 K-SQL이 한 번 더 진화합니다. 그게 K-SQL DB예요. K-SQL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 K-SQL이 2017년에 나왔는데 2년 후에 요 K-SQL을 더 업그레이드한 K-SQL DB가 실제로는 계승자죠.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고 커뮤니티 라이센스로 받아서 GitHub에서 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데, K-SQL DB는 메인으로 두 가지를 추가하게 되는데, 하나가 풀쿼리예요. K-SQL DB 전에 K-SQL 썼는 게 좋았던 거는 이게 쿼리 타입을 풀쿼리, 푸시쿼리라고 하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쓰던 쿼리문 말고 K-SQL이 쓰던 거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차량 공유 서비스, 여기는 리프트를 썼는데, 리프트 차량 공유, 뭐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에서 내가 차를 호출했다고 보면 고객한테 가기 위해서 쭉 뭐 이동하는 경로를 스트림으로 쏠 거잖아요. 쏘면 K-SQL이 했던 것들의 좋은 점은 이렇게 푸시쿼리라고 하는 방식을 쓰는데, 셀렉트 문장으로 라이드 로케이션 DB 테이블을 딱 검색하면 바뀌는 것들을 스트리밍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쿼리를 날리면 한정된 데이터셋으로 조회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쭉 계속 변경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쿼리로 만들어져서 이거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뭐 노티피케이션 받아가지고 위치를 바꿀 수 있게 되었는데, 요거를 푸시쿼리라고 합니다. 근데 K-SQL DB로 오면서 이렇게 emchanges라고 하는 것들을 넣으면 푸시쿼리가 동작을 하는 거고, 근데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쓰던 풀쿼리라고 하는 거죠. 현재 있는 데이터만 딱 가져와 봐 라고 하는 쿼리가 풀쿼리인데, K-SQL DB로 오면서 이제 이것도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데이터베이스처럼 하는 거죠. K-SQL은 스트리밍 SQL 방식으로 데이터가 계속 전달되는 것들만 지원했었는데, K-SQL DB로 오면서 이제는 현재 카프카에 있는 데이터들, 이벤트를 데이터베이스처럼 풀링 싹 긁어와 가지고 그것만 것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차이점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K
KSQL은 아까 카프카 클러스터 밖에 있었잖아요. 밖에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카프카 클러스터 내에 설정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KSQL DB는 안에서 커넥터 자체를 그냥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JDBC로 포스트그레스에서 읽어다가 이거를 어떤 이벤트 스트림으로 받아올 수 있어. 이거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내부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SQL로 처리하고 다시 넣을 거다라는 것들을 KSQL DB 내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간편해졌어요. 모든 것, 익스트랙트하고 스토어하고 트랜스폼하고 로드 스토어하는 것 전체를 KSQL DB 안에서 한 방에 처리할 수 있게 되니까 카프카 클러스터를 만들고 거기 위에 카프카 스트림스용 클러스터를 따로 만들거나 아니면 KSQL용 클러스터를 따로 만드는 그런 작업 필요 없이 그냥 KSQL DB 하나만으로 전체가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 예전에는 이랬던 거죠. 자, DB 커넥터가 있고 카프카 클러스터가 있고 나중에 스트림 프로세싱하는 스파크로 하던 뭐 스톰으로 하던 플링크로 하던 여러 가지 스트림 프로세싱 도구가 있고 또 DB 커넥터에다 연결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모든 스트림 프로세싱 커넥터 이런 것들 하나를 묶어가지고 처리하는 게 KSQL DB가 되겠습니다. 카프카에 올라가는 모든 데이터들을 이벤트 스트림들을 처리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SQL로 조작해가지고 그걸 조인하거나 셀렉트하거나 트랜스폼하거나 하는 것들을 처리해서 카프카 스트림에 다시 올리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저장하거나 하는 것들을 SQL 문장 가지고만 처리할 수 있게 만든 게 요 KSQL D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파치 플링크인데요. 플링크도 실시간 프로세싱 시스템인데 설명 보시면 stateful computations over data streams. 데이터 스트림에 대해서 stateful한 computation. 아까 stateful은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특정 이벤트 하나만이 아니고 어떤 윈도우로 묶어가지고 다양한 이벤트들을 조인하거나 어그리게이션 해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컴퓨테이션 로직들을 스트림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요 아파치 플링크가 되고 비슷합니다. 카프카나 플링크나 처리하는 것들은 이제 비슷해요. 이벤트 드리븐 하거나 스트림 처리나 배치 처리도 되고 딱 한 번 이벤트 처리하는 것들 되면서 API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파치 플링크는 분산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이고 실시간 스트림이나 배치 프로세싱을 다 처리할 수 있고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바나 스칼라, 파이썬 등에서 실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파크는 보면 스파크도 스트리밍 처리 방식이 있는데 스파크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 배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파크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파치 플링크나 카프카는 무한 반복하면서 레코드 하나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처리하는 네이티브 스트리밍 방식이고 스파크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마이크로 배치 뭐 500ms 그 정도에 들어온 이벤트를 모아가지고 처리하는 논 네이티브 마이크로 배치로 돌아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스파크가 처음에는 예전에 말씀드린 RDD 기반으로 DStreams라고 하는 API로 만들었었고 그게 스파크 스트리밍이고요. 다시 2세대로 또 발전해서 스파크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파크 스트럭처드 스트리밍하고 카프카 스트리밍을 비교해 보면 스파크 스트리밍은 마이크로 배치고 카프카는 실시간 프로세싱 되는 거고요. 비교해 보면 아파치 스파크의 뭐 처리 방식이나 플링크나 카프카 스트림스나 스트리밍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스파크는 원래 분산 처리 방식에서 거기다가 마이크로 배칭을 통해가지고 스트리밍이 들어온 거고 카프카는 이벤트 스트리밍 엔진에 이제 스트림 프로세싱이 올라온 거고 플링크나 아파치 스톰 이건 트위터가 만든 거죠. 그리고 아파치 3자 요거는 링크드인이 만들었어요. 카프카랑 같이 다들 스트리밍 프로세싱하는 엔진은 되게 많고요. 그중에서 이제 플링크가 가장 다양한 방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쓰이긴 합니다만 카프카가 자신의 내부에서 카프카 스트림스, KSQL, KSQL DB 등을 이용해서 자체 내부적으로 스트리밍 처리하는 로직을 추가하면서 실제로는 카프카가 나온 시간하고 플링크나 스톰 나온 시간대가 비슷하거든요. 초기에 나왔는데 카프카가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제는 리얼타임 프로세싱을 처리한다고 하면 카프카 클러스터가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카프카가 제공하는 스트리밍 프로세싱을 제공하는 게 좀 더 편하고요. 내부에서 스파크를 쓴다고 하면 스파크에서도 스트림 프로세싱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스파크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 플링크나 스톰 같은 것들은 좀 더 빠르게 전문적으로 스트림 프로세싱을 하겠다라고 하면 쓰는 구조가 돼서 요 세 가지들은 뭐 자신의 유스 케이스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림 프로세싱은 내부에서 이제 스트림으로 쏟아지는 데이터들을
엮어가지고 뭔가 처리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광고의 조회와 클릭을 엮는다거나 아니면 이벤트 스팀으로 들어온 것들에서 내가 어떤 다른 데이터랑 묶어가지고 조인해가지고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엔진들이고, 이거는 다시 내가 사내에 스파크 플랫폼이 있다라고 하면 스파크 안에다가 스파크 자체의 스트림 프로세싱을 얹어서 써도 되는 거고, 내가 카프카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있고 이벤트 스트리밍을 카프카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 위에 카프카 스트림스나 KSQL, KSQL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해서 스트림 프로세싱을 처리하면, 이렇게 소스에서 받아오는 모든 이벤트 스트림에 대해서 처리하고 그걸 다시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저장하는 구조로 구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트림 프로세싱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